고난주간 첫 월요일입니다.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중요한 한 주간의 첫날,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노래 Give Me Jesus을 함께 나눠봅니다. In the morning when I rise, give me Jesus.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주세요. When I am alone, give me Jesus. 나 외로울 때 예수님을 주세요. When I come to die, give me Jesus. 나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주세요. Give me Jesus, give me Jesus. You can have all this world, but give me Jesus. 예수님을 주세요. 이 세상 모든 것 가져가셔도 되지만 예수님만 제게 주세요. 예수님을 달라고 노래하는 이 마음은 뭘까요? 마지막 후렴구에서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달라고 노래하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? 병을 낫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사실 너무 필요하고 당연해 보이지만, 지금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그분을, 그 고난의 예수님을 내게도 달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? Give me Jesus.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능력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뿐 아니라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시는 십자가의 삶도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.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,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꼭 사랑을 기억해야 하죠.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.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이셨어요. Give me Jesus.
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즐기는 독특한 취향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.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노래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. 노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